예, 오늘 8월 29일 라이브 시간입니다. 아, 김성진 게임 전문 기자님을 모셔왔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50. 네, 검은 신화 50. 검은 신화 50. 네. 게임이 나왔는데, 이 네. 중국 게임이라면서요? 중국 게임입니다. 뭐 지금 뭐 어디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50이 잘 팔려서 플레이스테이션 5가 중국에서 매진이 되었다. 풍기현상. 풍기현상이 되었다. 네. 얘를 돌리려면 PC용으로도 나왔는데, 네. 그래픽카드 좋은 사양을 네. 뭐 써야 이런 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RTX 4050 이상 뭐. 예. 네. 네. 뭐 그런, 좋은 그래픽카드도 풍기다. 풍긴지 네. 뭐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오늘 나와서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데, 일단 이 중국 회사가 만든 중국 게임인 거죠. 네, 중국의 게임. 사이언스 게임 사이언스 네, 사이언스로 이제 뭐 한국말 나왔는데 네. 게임 사이언스라는 회사고요. 네. 게임을 2014년부터 만들었고 그럼 10년간 만들었네요. 아 설립이 2014년 18년도부터 네.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6년간 만든 거네요. 네. 이 장르가 뭡니까 이? 그냥 롤플레잉인데 네, 이게, 네. 이게 좀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 네. 악플이 달린 것 같은데. 네. 좀 뭐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정확하게 말씀. 대충 그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액션 RPG라고 했었는데 네. 이제 싱글 플레이고. 네. 그 이야기는 서유기. 네, 서유기. 그 이후의 얘기예요. 아, 서유기 이후의 얘기. 예. 네. 네. 그래서 손오공이 주인공이 아니고 네. 손오공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아. 예. 네. 아.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예. 어. 예. 네. 네. 그렇게 진행되면서 네. 이 역경을 해친 근데 역경을 해치려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성장을 해야 되고 네. 성장하면서 전투를 해야 되니까 몹 잡으면서 예. 예, 예, 예. 몬스터 뭐 보스 예. 그 역경을 해치니까 이걸 다 합치면은 네. 액션 롤플레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파이널 판타지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거는 액션이라기보다는 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 게임은 약간 이제 액션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있고. 네. 파이널 판타지는 네. 액션 아니, 다 있어요. 네. 요소는 다 있는데 네. 좀 더 광활하고 네.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이 조금 달라요. 그렇군요.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스토리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아니 지금 뭐 얼마나 지금 잘 팔리는지 보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출시 전에 20일로 출시됐는데. 20일, 8월 20일. 네. 네. 그 전까지 300만 장이고. 300만 장. 그 전까지 출시 전에 사전. 아 예약이요. 네. 그 패키지 게임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이것도. 예,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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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받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결제를 해야 다운이 되는 거죠. 결제를 해야 네. 다운 받을 수 있는. 네. 그리고 출시하고 4일 차에 1000만 장. 얼마예요? 1000만 장 다 합치면은 제가 추산을 했는데 네. 6,480억. 64,000. 64,800원 기준으로 잡은 거고. 64,800원. 버전이 하나가 아니라서 가격이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아, 뭐, 확장팩, 네. 확장팩이라고 해야 되나? 확장팩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뭐, 리미티드나 이런, 아. 더 포함한 게 더 비싼 것도 있는데. 네네. 64,800원 기준으로 제가 잡은 거죠. 아, 그 패키지 게임에 뭐 보면 뭐 어떤 캐릭터 얼굴이 뭐 새로 나온다거나 뭐 어떤 게임의 경우에 뭐 어떤 뭐 편집 기능이 들어간다거나 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건 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네. 얼굴 외형 같은 네. 그런 바꾸는 기능은 없고. 네. 뭐 스토리가 좀 추가된다든지 뭐. 네. 그렇게는 네.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해진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네. 네. 아 근데 그 안에서 뭐 가격이 조금 다른 것들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네. 아무튼 앨범도 뭐 리미티드는 좀 더 뭐가 더 있고 구체적으로 더 있는 거지. 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럼 지금 열흘 정도 된 건데 출시된 지 벌써 네. 6천억 넘는 매출을 네. 올린 것으로 추산이 된다. 그게 1000만 장을 개발사가 발표를 했고요. 아 본인들이 발표를 했습니까? 네. 언제 발표했어요? X를 통해서. 4일차에 출시 4일차에. 출시 4일차에 1000만 장 벌써 나갔어? 네. 그럼 지금 더 팔렸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네. 그 스팀이랑 그다음에 그 다른 플랫폼? 네. 다 합산이고 네. 이제 그 수수료는 또 이제 떼야 되는 거죠. 개발사의 몫은 아니고. 아, 뭐 서비스하는 쪽? 아, 그 다운로드 받아가는 그 스팀에 내야 되는
비용 같은 거 얘기하신 거군요. 네, 그건 이제 별도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 지난번 말씀하신 지급 수수료 뭐, 네. 뭐 그런 게. 수수료 맞죠. 네. 어쨌든 매출은 지금 조단이 가깝거나 뭐 넘었거나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재밌나 보죠? 뭐 지금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아 그래요? 네. 안 해보셨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 하긴 게임이 뭐 많이 나오는데 게임 뭐 출입한다고 게임을 다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할 수도 없지만 네, 저 뭐 컴퓨터도 고사양이 필요하고. 아, 그 고사양이 필요하군요. 굉장히 고사양이 필요하죠.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많이 팔리는 패키지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 그 출시 뭐 4일 만에 뭐 천만 장이 판매가 되었다. 뭐 이 정도 게임하는 게임이 많지, 당연히 많지 않고 많지 않죠. 예. 예. 옛날에 동적, 뭐 무슨 동적 기준 말씀드릴 네. 것 같은데 스팀에서 동접이 240만 명을 찍었으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요. 스팀에서만. 스팀에서만. 예. 플레이스테이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렇죠. 별도로 하는. 예. 네, 그거는 제가 냈을 거고 네. 스팀이니까 그러니까 PC 버전만 네. 240만 명이고. 네. 역대 2등이거든요. 1등이 어디예요? 저기 우리나라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배그, 보니까 네. 326만 명. 배그가 대단하네요. 그런데 좀 다른 게 아 그건 뭐 그러면 이제 온라인 멀티플레이고 네. 얘는 싱글플레이니까 네. 좀 다르죠. 네. 그렇죠. 같이 뭐 누구 만나서 얘기하면서 하는 건 아니다. 네, 그건 나 혼자 스토리 풀어가면서 혼자 하는 거니까. 몹도 잡고 레벨도 네. 올리고. 다 하면 할 게 없어서 더 이상 안 하죠.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싱글 플레이 중에서는 그러면 1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등이라고 봅니다. 하... 그렇군요. 네. 근데 중국 게임이 이렇게 뭐 싱글 플레이든 뭐 멀티 플레이든 간에 좋은 이런 성과를 내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전 스팀에서는 거의 없죠. 아 그래요? 네. 이제 뭐 당연히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 네. 모바일 쪽 그쪽에서는 뭐 적지 않게 있을 텐데 네. 그 스팀은 사실 글로벌 플랫폼이고 네. 북미 유저도 거의 뭐 절반 가량 되고. 네. 유럽 이제 서구권이라고 하죠. 네. 중국 유저도 뭐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뭐 비등비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시장까지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네. 중국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고민하는 거지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건은 예상을 아주 뛰어넘는 실적이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예상을 많이 뛰어넘는. 그 왜 그런 그 지금 게임 사이언스? 네, 게임 사이언스. 사이언스죠? 네, 게임 사이언스 그 개발진이나 이런 분들이 좀 미국이나 뭐 어디 게임 선진국에서 가서 좀 배워온 분들이 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2014년에 설립된 게, 네. 6명, 7명이 창업을 했고, 7명? 6명. 6명, 예, 예. 그러니까 7명 전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처음 만든 것도 MMORPG예요. 네, 네. 네, 그러다가, 그 이제 데이터를 이제 조사하다가 스팀을 사용하는 중국 유저가 미국 유저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팀을 겨냥을 해서. 네. 예. 거기는 뭐 상장돼 있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죠.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 개발 비용도 꽤 들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오랜 기간 동안 4억 위안이라고 하니까 4억 위안이 얼마야? 75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디 뭐 투자도 받고 그러지 않았겠죠? 당연히 이제 보니까 텐센트나 뭐 다른 회사에서 네. 개발 중에 받은 거죠. 시작할 때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개발 중에 받았다. 네. 받고 나서 좋은 성과를 냈고 한국에도 그렇게 많이 즐깁니까? 지금 한국에 내가 아까 순위를 플레이스테이션 5용으로 보니까 좀 50은 좀 밑에 있긴 하던데 그게 네. 이제 조금씩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동접이나 네. 스팀에서 사용하는 중국 사람들이 네. 중국 사람이라 좀 그러네. 중국 네. 지역이나 중국에서 네. 한 80에서 90% 정도가 네. 발생을 했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이 수치는 성적은 중국 그 유저들이 네. 올려줬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아 중국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없는 게 게임 자체가 진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어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상상할 거라고. 아니 제가 지금 사실 50이라는 게임 뭐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제 나와서 인터뷰 하는데 네. 약간 갓 오브 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갓 오브 워 뭐 다크 소울 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섞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갓 오브 워는 참 재밌게 했는데 저도. 갓 오브 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대한 몬스터나 이걸 잡는 약간 호쾌한 액션 네. 그런 느낌이고 네. 이제 다크 소울은 굉장히 어렵게 하나하나 이제 그 몬스터를 하나하나 잡으면서 죽으면 처음 다시 하는 느낌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좀 합쳐져 있다는 게 이제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게임은 사업적으로는 어때요? 그냥 봤을 때 한번 끝나고 나면 사실은 저는 이제 끝까지 한번 다 깨고 나면 다시 잘 안 하게 돼. 근데 그게 사실 네. 온라인 게임 온라인이라는 게 네. 같이 하는 온라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단순한 온라인 협동 말고 네. 콜 오브 듀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패키지도 있고 네. 그 이제 모두 보면 멀티플레이 같이 하는 워전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온라인이라는 단어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네. 그래서 흔히 국내에서는 같이 하는 네.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온라인을 이제 게임을 온라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업 방향은 이제 지속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고 예, 계속 해야 되는 예. 예. 그걸 위한 컨텐츠 아, 예. 어. 근데 싱글플레이 패키지는 딱 끝 엔딩이 있기 때문에 이 엔딩을 얼마나 그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끝을 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만드는 게 관건이죠. 근데 이제 그 패키지 6만 아까 4,800원 4,800원에 이제 계산하셨다는 저는 네. 64,800원 내놓고 나면 네. 이거 그냥 온전하게 즐기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적으로도 어쨌든 한번 팔면 끝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온전히 그것은 판매량에만 의존하는 거죠. 의존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역대로 보면 그런 패키지 게임의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게 뭐가 있을까요?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시절까지 가야 됩니까? 스타크래프트보다 네. 기억은 안 나요. 발더스 게이트가 최근에 네. 재흥행을 한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최대 역대로 흥행하면 몇 천만 장 정도 팔려요? 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아 몇 억? 왜냐하면 계속 누적이 돼서 네. 그러니까 좀 오래돼도 네. 다시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 지금 50 해서 다음 뭐 확장 DLC라고 하죠. 예. 그렇게도 나와서 또 수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스토리를 또 추가해가지고. 네, 보통 그래서 DLC, 뭐, 네오즈도 피해같이 DLC 준비하고 있는데, 네. 디지털 다운로드 컨텐츠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 흥행을 했으니, 추가 컨텐츠를 또 판매를 하는 거죠. 아, 그럼 또, 64,800원 낸 사람들이 이게 너무 재밌게 쓰면, 네. 3만원짜리 나오면 그것도 받아서 할 거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런 사업 모델 갖고 있는 거죠. 한국은 어때요? 그런 게임사들이 있습니까? 이런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 지프트업이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상장한. 네. 딱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했죠. 했어요? 네, 스텔라 블레이드라고. 네. 그것도 나름 세계적인 흥행을 했습니다. 몇 장? 나름이라는 게 좀 있긴 네. 한데. 몇 장이나 팔았는데? 발표한 건 100만 장이니까. 100만 장? 네. 근데 뭐 더 계속 팔릴 겁니다. 이게. 그럼 언제 나왔는데요? 올해 상장할 때 발표한 거니까 예. 좀 됐네요 그러면 좀 됐죠 천만 장 이렇게까지는 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건 쉽지 않은데 기세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뭐 아직 그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기엔 어때요 그 이렇게 그냥 패키지 게임을 한번 팔고 그냥 손 털고 아니면 좀 잘 되면 뭐 후속을 또 개발해서 뭐 붙이든지 뭐 네. 하는 게 지금 게임판에서는 게임 시장에서는 그게 좀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온라인도 아까 뭐 다양한 게 네, 있다고 했지만 다양한 장르가 있으니까 네, 뭐 하여튼 모바일에서 하듯이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돈을 현지를 네. 돈 쓰게 유도하는 뭐 네. 이런 걸 추구해야 되는 건 뭐가 좀 더 대세예요? 좀 균등하게 돼 있습니까? 대세라기보다 네. 사업 전략, 회사의 전략이 네. 어디를 지향하느냐. 네. 예를 들어서 NC 넥스는 MMORPG로 네. 대변하는 네. 그런 온라인 게임 계속 내고 네.
그렇다고 실적이 적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네. 네. 그리고 꾸준히 나오고. 네. 네. 그런 걸 지향하느냐. 아니면은 콘솔이라고 하는. 네. 패키지죠. 패키지. 네. 콘솔은 이제 PC가 포함이 안 되니까. 네. 패키지처럼 한번 발매를 해서. 네. 그걸로 수익이 나서. 네. 차기작을 또 만드느냐. 어. 이 차이가 이제 지향점이 다른데. 제가 아는 개발자들은 다 패키지를 선호합니다. 그건 왜 그렇죠? 영화 같은 거죠. 아, 다 끝내고. 아, 또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아, 온라인하면 끝이 없잖아요. 아, 계속 이거만 해요. 아, 마치 또 작품성도 뭔가 인정을 받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딱 해놓은 뭐 서사가. 네. 멋있다는 둥, 스토리가. 네. 뭐 아름답다는 둥, 뭐. 네. 그래픽이 뭐 멋있다. 네. 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하는 내내 남들한테 뽐내려고 뭐. 네. 칼 사고 뭐, 뭐 갑옷 사고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RPG 숙명상. 네. 숙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네. 기획상 이제 엔드 컨텐츠, 그러니까 최종 목표를. 네. PVP 유저들끼리 싸우는 걸 붙인단 말이에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유저들이 모여 있으니. 네. 맨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를, 하나의 몬스터를 잡으러 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와우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건 공대장들을 와서 레이드하고. 예, 뭐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항상 싸움을 붙이다 보니까 이제 과금이 계속 이제 강화, 세게 가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 기획자들이 뭐 게임도 게임이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수익을 낼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자꾸 흘러갔던 경향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많이, 많은 게임 개발자들을 만나보면 어쨌든 이런. 예, 그런 걸 선호하진 않아요. 어. 순수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 이제 패키지 형태의. 네. 끝나는. 네. 스토리에서 끝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개발 순수하게. 그거는 뭐 딱 내놓고 나면 이제 흥행 순위도 바로 숫자로 다 나오니까 말이죠. 네. 뭐 리스크가 높긴 하죠. 네. 왜냐하면은 안 되면은 진짜.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근데 온라인 게임은 어떻게든 또 매출이 날 수 있는 뭐 구조를 하든 컨텐츠를 하든 기회가 또 생기거든요. 50을 이렇게 보면 저는 뭐 플레이는 안 해봤지만. 네. 한국에서도 이런 정도로 이게 뭐 사실은 초기 기세라고 해야 되니까. 네. 이런 기세를 보이면 제가 볼 때는 꽤 높은 역대 누적 판매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국에서도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데. 네. 네. 아니, 이제 발언을 제가 조심해야 되니까. 왜요? 왜? 네. 충분합니다. 네. 기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술의 문제는 아니다. 어차피 언리얼 이제 3 쓰는 거고. 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테크닉의 영역이지. 제가 봤을 때는 기획의 영역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눈에 딱 봤을 때, 아, 이 정도 그래픽 못하냐? 아,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그건 이제 테크니컬의 영역이지. 네. 재밌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럼 그 기획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고 여쭤보시면은. 네.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아. 네. 요즘 뭐 한국 드라마나 뭐 이렇게 나와서 세계적으로. 네. 인기를 얻고 이러는 걸 보면. 네. 좀 한국적인 그런 걸 좀 갖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게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거죠. 그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패키지 게임 만들었던. 예전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네. PC 온라인 게임을 넘어오기 전에는. 네. 다 패키지였으니까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아직 현역에 있는 분들도 있고. 네. 뭐 다 완전 사라진 거 아니니까. 네, 네. 예, 그러다가 PC 온라인으로 넘어가서 온라인 게임 대세가 되고. 예, 그러다가 이제 모바일로 넘어온 건데.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중간 중간 이제 패키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예. 네. 없었던 건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소프트맥스 같은 회사가 이제 패키지를 좀 만들었던 회사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끊겨 있죠. 지금 지난번 시간에 제가 여쭤봤지만 대한민국 게임 회사 중에 개발사 중에. 그러니까. 네. 그 서비스만 하는 회사 말고 매출액 순위로는 한 다섯 개 정도 어디 들 수 있습니까?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 NC 시프터 네. 뭐 요종 그 여기서 지금 시프터 정도가 지금 그런 패키징 쪽. 네. 개발 일단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만 해요 그 집은. 네. 아, 지금은 네, 고전 뭐 모바일 게임 잘 된 것도 있긴 한데. 근데 거기 공모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굉장히 지금 높게 평가를 받고. 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네. 사람들이 그 기대가 지금 개발 중인 어떤 게임들에 대해서 기대가 좀 있나 보죠? 이게 이제 그 노하우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한 번 네.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네. 뭐 핵심 개발자들이 갑자기 다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 네. 이제 그러한 DNA는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기대를 보통 하고 네. 대부분의 개발사는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 주죠. 그래요? 예. 막 핵심 개발자들이 막 퇴사하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데 블리자드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도 뭐 블리자드에서 나온 게임 정도면 그래도 뭐 보통 이상 가겠지라고 보통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뭐 다 나가고 다는 아니지만 네. 이제 핵심 개발자들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네. 이제 옛날만큼의 개발력은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시프트업이요. 시총이 뭐 지금 이제 뭐 이게 좀 떨어지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이 떨어지도 않았어요.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뭐 61,900억, 3조 6천억 정도 되는 시총인데 네.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뭐 증권가에서는 한 2천억 좀 넘게 할 거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저도 말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네. 게, 그 네오 이제 피해 거짓이나 네. 그것도 패키지거든요. 네.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버나. 네. 그 다음에 넥슨 게임즈에서 네. 개발한 퍼스트 디센던트나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외 시장의 패키지를 생각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약간 저변 확대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군요. 네. 시프트업은 지금 매출 뭐 작년에 한 1,600억, 1,700억 정도 낸 것 같은데 그거 다 이제 패키지 게임 매출이라니? 아니죠. 아니요? 예. 그럼 뭐? 그게 이제 모바일 게임이 거의 메인이고 예. 그 실적이 반영된 게 예. 이제 올해 제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패키지 게임의 실적이 예. 반영되는 게? 예. 그 게임은 언제 지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100만 장 팔렸다는 그게 100만 장 게 상장 전에 이제. 아, 그렇군요. 예, 공시하면서 발표한 거고. 야, 그럼 뭐, 예를 들어, 50 같은 게 시프트업에서 나오면 대박이겠네요. 대박이죠. 나오면 대박이겠네요. 예. 이 시프트업도 50의 어떤 좀 추이나 이런 뭐 해보고 좀 느낌 안에서 좀 벤치마킹 좀 해보겠죠. 그럼 뭐 모든 개발자들이 다, 예. 괜찮은 게임은 다 해봅니다. 다 해봐요. 생각보다 예. 개발자들도 자존심 되게 세고, 예. 자기들 뭐 일종의 이제, 감독 같은 느낌이죠. 네. 야 나도 저렇게 찍을 수 있는데 네, 환경이 네. 안 됐어.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네. 그 환경 조성도 좀 중요하지 않나. 시프트업에 그 지금 게임 이름 뭐라고요? 아까 패키지 스텔라 블레이드. 스텔라 블레이드. 네. 그것도 장르는 그것도 액션 RPG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소니 독점입니다. 그거 하나 소니 독점이라고요? 네. 그럼 PS 그 어디 플스요? 플스에서만 됨, 예, 예. 됩니까? 액박은 아마 나중에 풀릴 것 같고 PC용은 안 하고요? PC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 먼저 서비스를 할지 동시 서비스를 할지 이것도 선택이에요? 아니면 계약사항에 따라서 뭐 이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소니 독점을 하면은 혜택이 있을 겁니다. 아, 뭐 좀 잘 팔리게 띄워준다거나 뭐. 예, 그렇죠. 마케팅적 혜택이 있을 거고. 예.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독점도 이제 혜택이 있을 거고. 만약에 개발사예요. 예, 좀 퍼블리셔랑 다르단 말이에요. 예. 개발사 입장에서 돈이 풍족해. 예. 마케팅 할 수 있어. 예. 이런 굳이 독점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겠네요. 예.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그 게임 말고 개발 중인 게임들이 시프트 뭐 여러 개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 네, 하나 이제 발표한 건 하나 더 있다. 아 그럼 뭐 이제 우리 이런 거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고 상장했다. 아 그럼 뭐예요? 개발 중인 게임이?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아 그런 거는 미리 얘기 안 하나 보죠? 보통 안 하죠. 아 보통 안 해요? 굉장한 그러면? 비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게임사들은 뭐 개발하는지 절대 얘기 안 해요. 아 뭐 어떤 장르에 뭐, 아니, 절대 얘기 뭐 안 그런 거 제 얘기 안 하고 네, 장르나 뭐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뻔하죠 뭐 그 RPG 아니면 뭐 액션이고 네. 아니 FPS고 뭐 네. 그런 정도지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의 안 합니다. 얘기. 왜 얘기하면 누가 보고 뺏길까 봐 그런 겁니까? 모르겠는데 네. 대외비 중에서도 상급에 속합니다. 게임 그게? 정보가. 게임 정보가? 네. 근데 개발자들이 엄청 많을 텐데. 개발자 사이에서는 알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네. 잘 안 합니다. 그렇군요. 네.
모든 게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노출되는 거지. 아. 예. 그럼 예를 들어 그런 거 그런 패키지 게임 한번 하려면 대략 한 어느 정도의 개발진이 한 어느 정도의 시간? 50을 예를 들면 네. 30명에서 시작해서 네. 6년 만들었는데 750억 들었으니까 마지막에는 140명이 개발자가 140명으로 등록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명이 140명으로 되고 네. 그리고 6년 동안 750억을 썼으니 네. 이걸 기준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프트업도 그 정도? 그보다는 적게 든 것 같습니다. 적게 들어요? 네. 공모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자금 많이 모은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돈 네. 들어가는 게 네. 인건비도 있지만 네. 사실 이 눈에 보이는 이 비주얼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 어떤 장비를 써야 됩니까? 장비도 써야 되고 뭐 모션 캡처도 해야 되고 아 그러니까 모션 캡처 하려면 사람 불러갖고 몸에 입혀놓고선 뭐 이렇게 하도 네. 하고 그런 걸 해야 그거 다 예. 돈이군요. 다 돈이고 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처리하는 기술 아 이걸 부드럽게 하는 애니메이션 기술 아 이런 것도 다 돈이에요. 그냥 그 앉아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군요. 예. 실제로 사람 데려다 놓고 하게 하고 또 예. 찍어갖고 뭘 입히고 또 부드럽게 예. 뭐 또 솔루션도 필요하고 예. 그거를 최상위 4K로 또 올리면 예. 더 많은 이제 컴퓨팅 파워도 필요할 거고 예. 컴퓨팅 파워도 필요하고 리소스도 또 필요한 거죠. 리소스를 하면 이제 네. 이미지의 리소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미지 하나도 리소스라고 칭하니까 네. 그 디테일하게 다 또 필요한데 그게 어디서 샘솟진 않잖아요. 그리든 네. 뭐 하든 네. 사고든 뭐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네. 그럼 시프트업은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뭔진 모르지만 네. 그거 하겠다고 상장을 한 건데 네. 그게 뭐 몇 년 걸릴지도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3, 4년 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3, 4년 정도 걸린다고. 네. 3년 뒤에 신작 없다. 3년 뒤에 네. 나온다. 네. 그럼 그때까지는 기존의 모바일 게임 매출과 지금 아까 지금 얘기한 스타 블레이드 그걸로 이제 잘 이렇게 매출을 끌어가야 네. 되는데 네. 기존에 나온 그 패키지 게임이 만약에 잘 안 되면 굉장히 또 엇박자 나는 거군요. 근데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네. IPO 하면서 이제 자금을 모았으니까 네. 예, 개발비는 이제 된 것 같고 예,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실적으로 주가에 예. 그렇군요. 그런 패키지 게임도 영화처럼 혹은 뭐 이런 기계처럼 리뷰하는 사람들이 꽤 있겠네요. 굉장히 많죠. 이 너무 잘했다 뭐라든지 네. 이 별로다. 이 개연성이 연결성이 이렇게 연결하냐 뭐 라든지 뭐 안 좋은 얘기 쓰는 분들도 있겠고 네. 좋은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성향에 따라 다른데 개발사는 그런 거에 신경 많이 쓰죠. 많이 진짜 엄청나게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 네. 리뷰 하시는 분들도 게임을 진짜 다양하게 오랫동안 많이 즐겨본 분들이 제대로 리뷰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게임 뭐 그런 그렇죠. 채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피니? 뭐 옛날부터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저도 했었으니까. 그렇군요. 게임 리뷰도 좀 괜찮겠네요. 좀 해보시고. 리뷰를 하려면 근데 네.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만 조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네, 네. 한 100시간은 해야. 아. 왜냐하면 의도 있잖아요. 네. 기획자의 의도, 개발사의 의도는 앞에 안 나오고. 네. 뒤에 나옵니까? 이제 뒤에 나오고. 네.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야 또 얘기를. 어쨌든 안 해보면 말 꺼내기가 어렵죠. 특히 리뷰는. 프리뷰는 뭐 할 수 있지만. 네. 그리고 온라인 게임은 더 심한 게 네. 온라인 게임은 정말 1년 내내 해야 뭐 네. 본질이 나올까 말까 막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요. 저도 어제 현질했습니다. 탕탕특공대 하면서. 아, 저 무슨. 칼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시간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현질하는 거죠. 옆에 친구들도 막 등록돼 있는데, 쟤는 바짝바짝 거리는 거 들고 있는데, 저는 네. 안 거리니까. 약간. 근데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다 말았는데, 이제 온라인 멀티플레이, 특히 PVP, 그러니까 유저끼리 경쟁하는 게임의 지향점은, 오래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다 보니까 네. 내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치. 중국, 대만도 비슷하긴 한데 우리나라하고 네. 그 밖의 지역이 잘 진출 못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기업들 별로 한 번씩 전략이나 이런 거 좀 하면 재밌겠네요.
시프트업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시프트업의 그 게임에 대한 평가들이 어떤지 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얘기 들어보세요. 예. 굉장히 좋죠. 좋다고요? 근데 왜 천만 장 이렇게 안 팔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 뭔 모르는 애가 또 와가지고 또 오공 보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중국 그 네, 서유기잖아요. 네, 중국 네. 유저들이 한꺼번에 몰려간 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사실. 아... 워낙에 큰 시장이고 워낙에 네. 인구가 많다 보니 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스테라 블레이드가 우리나라 유저들도 많이 알았거든요. 판매하기 전부터. 아 그래요? 예, 이슈가 굉장히 컸어요. 스텔라 블레이드. 예.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게임하는 유저가 적으니 이제 상대적인 그 차이가. 아니 근데 그 게임은 뭐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이라면 스토 뭐 스토리 건... 스토리 같은 게 뭐 그냥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오공처럼. 근데 오공은 서유기의 기반을 뒀고. 예. 스텔라 블레이드는 약간 SF. SF 그냥 예, 소설이네요, 예. 그냥 그거는. 예. 그렇구나. 만약에 시프트업이 마음 먹고 예. 우리나라 고전의 홍길동을 만약에 명량 뭐라든지 뭐 가능해요. 그렇군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역량들을 잘 키우. 근데 그런 거 잘하던 데가 원래 미국이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본이에요? 일본이 더 잘하죠. 일본이 잘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만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에. 그 이미지를 스토리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발달하고 에. 그러다 보니 게임도 강해졌고 에. 그래서 그런 이제 패키지의 짧은 싱글 플레이 짧다고 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어떻게 이 감정선을 가져가는가 그걸 잘하는 제가 봤더니 일본이 더 잘했던 것 같고 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감성은 그러니까 서구권이라고 할게요. 네. 이 게임을 이제 길을 정하지 않고 너 마음대로 해서 플레이해라는 게 더 강합니다. GTA 같이 뭐 이런. 네. GTA 6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재밌는 사람이 재밌지. 아, 그래요? 다른 거죠. 아, 그래요? 네. 대표님이 재밌다고 다 재밌는 건 절대 아니니까. 아니, 뭐, 성공한 게임이니까, 그 게임은. 그 성공은 그들 시장이 워낙 크니까. 네. 성공, 이제 거기서 조금은 아닌데, 퍼센티지가 팔려도 성공이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만 보면, 인구 자체가 작으니까, 그 같은 비중으로 보면 성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생각을 이제 좀. 기준이나 이런 게 다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럼 뭐 인구 작은 나라에서 하면 뭐 될 게 뭐 거의 없겠네요. 그러니까 자꾸 온라인 게임이 가는 경향도 있는 거죠. 네. 아니 타국에서 할 수도 있고 한국 게임 중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패키지 게임 할 수 있는데 이제 서버를 따로 두거나 네. 뭐 케이스마다 다른데 막거나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해보신 분이라서 현실적인 거 너무 잘 아시니까 이제 어려운 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군요. 기자님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네.